일찍 라운지에 들어와서 라운지를 한가합니다. 라운지는 한 번만 더 오면은 집에 가는 겁니다. 메뉴는 똑같네, 저쪽하고. 이거 보니까 그래요. 참치. 참치 같은 거 있고. 이거는 설마 육회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음식은 같이 공급받는가 봐. 이쪽 라운지는 비쉥겐 국가들이 통관을 해야 되는데, 통관을 한 이후에 들어오는 라운지입니다. 음료수들 있고, 물 있고, 여기는 소시지하고 소세지 볶음 같습니다. 팬케이크하고, 이거는 달걀 요리 같네요. 여기도 한가합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커피 머신 있고, 땅콩하고, 캐러멜, 케이크 있고, 여기는 주류 종류입니다. 이쪽은 주스하고 와인이 있고요. 저기가 카운터가 있고, 내부는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인을 해야 되죠? 여기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는 무슨 뭐 전시장 같다. 골동품 전시장 같아요. 무슨 사무실이 있고. 소피아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는 짐 놔두는 데고,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에 등이 좀 야사시하게 생겼습니다. TV는 삼성이고, 의자는 하나네요. 침대가 싱글 침대 두 개를 붙여놨네요.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 옷장은 호마이카입니다. 베드라이트도 책상에 있는 라이트하고 똑같이 생긴, 귀엽게 생긴 등이고요. 방은 널찍합니다.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이 흡식인데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네요. 뭐 화장실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세면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욕조가 있고요. 화장실을 나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거울도 있고, 이쪽으로 침대가 있습니다. 수수깡 여사가 스탠드도 켰는데, 여긴 전부 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스탠드네요. 여기서 이제 4박 5일 머물 겁니다. 아침 먹으러 왔는데 달걀 하나 남았네요. 베이컨, 감자, 소세지 있고요. 스크램블 에그하고 서니사이드 업인데 차곡차곡 포개놨습니다. 시리얼하고 소스틱이고, 불가리아 요거트, 과일하고, 아, 여기 복숭아 있네요. 복숭아를 하나 챙겨 가져가야겠습니다. 쿠키 종류, 자몽, 오렌지, 크로아상하고 빵 종류 있고, 소스빵이 이렇게 쌓여있네요. 헬로. 아래 크로아상 있습니다. 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올리브, 그 다음에 포션 치즈가 있고요. 치즈를 아예 덩어리로 싸놨습니다. 여기도 햄 마리 비슷한 게 있고 치즈 종류 있고요. 오이하고 토마토를 풍성하게 잘라놨네요. 희망인가요? 연어하고 뭔지 모르는 생선 회는 아니고요. 여기도 치즈 덩어리입니다. 살라미하고 햄 종류가 있고 이건 리코타 치즈 모양입니다. 식당은 그냥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M층이라 해서 1층하고 2층 사이에 있는 곳이라서 천장이 좀 낮습니다. 여기도 그림들이 많이 있고요. 아침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호텔 조식 언제나 그렇듯이 달걀, 그 다음에 베이컨, 소시지, 햄, 살라미, 그 다음에 프렌치 토스트하고 그냥 일반 토스트, 불가리아의 자랑인 요거트, 그 다음에 체리 주스입니다. 복숭아 두 알은 룸으로 가져가려고 일단 챙겨놨습니다. 복숭아가 맛있는데 요즘 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슈퍼나 마트에 가도 살 수가 없어서 일단 룸으로 가져가서 먹을 겁니다. 이따 저녁 때 먹든지. 자, 아침 식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